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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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Young. 여러분, 저 오늘 생일이에요. 이건 뭐야? 바풀인가? 안녕. 캐럿들 안녕. 저 오늘 생일입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 캐럿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팬분들이 해주신 생일 카페나 어떤 전광판들을 찾으려 노력해 보았지만 제가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 지인들이 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데 아주 기분이 뿌듯했답니다. 뭐랄까요? 어깨가 좀 으쓱했달까요?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특별한 사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수고해서 고마워요.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항상 나의 행복의 원천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는 오늘 미역국도 먹었고요.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엄마한테 정확히 물어봤어. 나는 정확히 몇 시에 태어났고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 근데 정확히 저는 막 10시 13분 이런 줄 알았는데 10시 8분이라고 합니다. 아침 10시 8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4.4킬로래요. 4.4킬로. 이제 슬슬 위버스 아이디를 27살 김민규를 바꿀 때가 되었어. 지금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봅시다. 짜란. 어떻게 바꾸는 거지? 진짜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요즘. 요즘이 아니지, 어제 생일이라고 진짜 많이 먹었어. 매니지 마이 그 이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요? 위버스 이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요? 라이브 이름 말고 내 이름. 오케이, 내가 찾아볼게요. 방법이 있겠지. 일단은 내 아이디들 프로필에 들어가. 들어왔어. 아, 찾았어. 27살 김민규. 자, 27살이 되었습니다. 된 건가? 바뀌었다. 1이 늘어났어.
기다려봐요. 나 라이브 하는 중. 27살. 오케이. 바뀌었습니다. 27살 김민기로 바뀌었습니다. 머리가 늘어나서 멋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자란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디노가 올려준 사진 참 보기 좋네요. 그다음에 언제 찍었대 이런 거. 호시 형이 또 웃긴 사진 올려줬고. 내가 분명히 명호한테 사진 올리지 말라 그랬거든. 이거 왜냐? 분명 누군가는 이거를 발길을 올려서 얼굴을 볼 거란 말이야. 내가 먼저 해봤죠. 근데 아, 아쉬웠단 말이지. 근데 결국 올렸어요. 사실 주변 지인들이 연락을 줘서 그 건대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회사 앞에서도 그냥 차에서 내려 잠깐 사진 좀 찍을까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응? 호시가 올린 사진에서 너랑 같이 자고 있는 사람 누구야? 호시인데? 그리고 올해 생일 선물, 멤버들이 저한테 줄 생일 선물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제 4월, 생일이 4월이잖아요? 민규야, 양치를 잊지 마세요? 양치했어. 4월이 생일인데, 제가 그 환절기 비염이 엄청 심해요. 뭔지 아시죠?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슬슬 비염기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미리미리 약을 잘 챙겨 먹고 있답니다. 가족 중에 4월 생일이 3명이라서. 가족 생일 파티 하는 중이구나. 그래, 비염이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케이크는 지금 오고 있답니다. 아주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한 1, 20분 정도 있다가 케이크를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케이크가 오면 케이크 오픈을 해서 불을 붙이고. 오늘 뭐 했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 먹고, 사실 집에서 조금 뒹굴뒹굴 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오늘 꾸민 거? 오늘 꾸민 거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하얀색 옷을 입고. 도겸이 전화는 왜안 받았니? 바빴다. 뭐못 받을 수 있지. 내가 뭐 바빴어. 그래서 방금 통화했어요, 아까. 민규야, 너에게 271조가 있다면, 1조 달러가 있다면 무엇을 살래?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캐럿들에게 비행기 티켓을 주고 섬을 빌려서 섬에서 콘서트 할 거예요. 재밌겠지? 와, 플렉스 폰비. 멤버들 생일 선물 뭐 받지 진짜? 멤버 캐릭터 추천해 줄래? 멤버들한테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나? 이게 참.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없어. 그냥. 사실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내 생일이라고 해서 뭔가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 생일을 축하해주는 많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기 바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아직도 이렇게 연락이 와요. 지하철역, 전광판, 코엑스, 그리고 뭐 건대, 뭐 그리고 수많은 또 어딘가에 있는 생일 카페들까지 너무 기분 좋고 엄마 아빠도 너무 뿌듯해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다 덕분에. 정말 여러분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닉네임 바꿀 생각 있어? 바꿨어, 닉네임. 제가 지금 아까 목소리가 이렇게 좀 칼칼한 이유가 비염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목이 너무 건조해. 너무 좋은 거는 사실 이 생일주에 벚꽃이 예쁘게 피잖아요.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딱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날씨가 좋고 벚꽃이 올라오고 있는 게딱 보이니까 이제 내 생일이 왔구나. 그래서 참 좋아요. 자, 여러분. 저 이제 베스트 앨범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5살 도겸이 때, 도겸이 5명. 5살 도겸이가 낫죠. 도겸이 5명은, 어우. 어우. 제 베스트 앨범 스푼은 할수 없죠. 근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 그간 냈던 앨범들 중에 어쨌든 이름이 베스트 앨범이니까 그만큼 알차고 그만큼 지금까지의 세븐틴을 다 보여주고 정리된 그런 뜻깊은 앨범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신곡들도 있고 그동안 저희가 했던 음악들도 있고 보셨죠? 근데 정말 완성도가 높은 앨범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컴백 두 번. 와, 근데 진짜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게 1년에 컴백 두 번이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 앨범 활동 말고도 무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1년에 투 컴백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세븐틴을 존중합니다. 저도 세븐틴이지만, 쉽지 않아요. 거의 뭐, 지금 베스트 앨범을 준비하면서, 벌써 다음 앨범을 준비하는 정도의 어떤 빠듯함이랄까요? 이게 뭐야? 딴따단따단딴따단따단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요놈의 강아지.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민들레가 펴 있어요. 민들레 맞죠? 민들레? 생일? 캐모마일 아니라는데요? 데이지 속 강아지. 잠깐만 좀 카메라를 좀 뒤로 해야 되나?
케이크에 불을 붙여볼게요. 이게 이쪽부터 있어야 되지? 와, 되게 시청이야, 이거? 우와. 너무 예쁘다. 근데 왜 데이지예요? 꽃말? 봄. 근데 난 이 날씨 좋은 날 태어나기 참 좋아. 저희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날씨가 참 좋았을 거예요. 4월 6일 아침, 아침 10시. 와, 잠깐만요. 빨리 타요. 불 한번 꺼주시면 안 돼요? 끌게요. 아야. 아, 아까워, 뭔가 예쁜데, 끄기가. 아, 이 강아지들. 히라테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다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항상 행복하게. 장풍으로 바람 끄자, 오케이. 근데 끈게 괜찮은데? 어두운 게 오히려 그림자 안 생기고. 나 이 정도가 더 좋은 것 같아. 어때? 줄여볼까? 너무 밝다. 나 이게 더 좋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먹어볼까? 살짝 맛있어 보이는데. 초코 케이크야 이거? 그래요, 어쨌든 이게 너무 예쁘니까 뒤에서도 좀 먹어볼게. 와우, 초코케이크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초코케이크인지? 아, 리본은 먹지 말고 안에 거만 파먹어야지.
와우. 하루빨리 감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다. 케이크가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다니까요. 진짜 이 옷 안 어울릴 거야. 나 여기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릴게. 뒤에만 고맙고. 아주 맛있어. 그거 먹을래 이제. 아, 그거 먹어야 돼. 이따가 맛있는 저녁 먹을 거예요. 지금 찍을까 사진? 어떤 표정으로 찍을까? 어떻게 찍을까? 와, 너무 맛있어. 한입더 먹을까? 물티슈 한번 줄수 있어요? 이거를 올려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뭘 어떻게 찍을까? 진짜 감자 들고 와서 같이 찍어달라고? 거기선 그렇게 나오지만 생각보다 사진 각도는 괜찮아요. 작정하고 잘생긴 얼굴로 찍어줘.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뒤에 것도 꾸준히 보였으면 좋겠어. 강아지처럼 매료하고. 이상한데? 그다음에 아싸리. 여기도 고추가 들어있지? 그릇들, 어제도 오늘 내 생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너무너무 축하 많이 해줬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오늘은 평소 잘안 먹게 되겠지만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요? 빵! 빵! 좀 뭐랄까 초콜릿이 듬뿍 들어간 빵이나 아니면은
치즈가 들어간 빵 아니면 딸기 생크림 막 이런 거 있잖아. 은근히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니까요. 근데 큰 거 말고 작은 거 혼자 먹을 수 있는 컵케이크 같은 거 하나 오늘은. 자, 그리고 여러분 보름달 빵 나가기가 귀찮아.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상암에서 콘서트를 해요 여러분. 서울에서 혹시 인천 콘서트 다 오셨나요? 못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렇겠죠? 아 정말 콘서트를 딱 하고 앨범이 막 나와. 어때요? 저희가 만들어낸 플랜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못 왔어. 엄마가 가지 말래. 야, 생각보다 많이 못 간 사람이 훨씬 많단다. 그니까 나한테 아까 270 뭐 1조 달러 그랬으면은 전 세계에서 오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갖고 제일 큰 섬 빌려갖고 섬에서 딱 콘서트 하고 그 섬에서 다시 나라로 돌아가실 때 크루즈 파티까지 딱 하고 이러고 싶다. 못 가게 하는 어머니한테 한마디. 안녕하세요 어머니. 콘서트는 분명 삶의 질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꿔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머니 한번 놀러 오세요. 댓글 너무 빨라. 27살에 내 기분이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원래 28살이어야 될 것 같은데 27살이 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더 영해지고 뿌듯할까요? 뿌듯하달까요? 원래는 내가 지금 28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죠. 원래 28인 거지 지금 내가 이미. 좋아요 오히려. 콘서트 때 들은 쇼? 아 콘서트 때 들은 쇼 너무 좋았죠. 왠지 리허설 때 그걸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본 공연에서는 울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 너무 센 거야. 상암콘은 인천콘이랑 또 다를까? 한마디만 하자면 달라. 달라요. 좋아하실 거예요 상암콘 보시는 분들. 인천이랑 정말 많이 다르면서도 비슷해.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라. 그래서 바빠요 우리가. 앨범도 계속 이제 네 그래요. 이상한 추측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로만 딱 넘기자. 상암에서 뭐 없어.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승관 vs 하루 종일 또 게임하는 원우. 원우가 낫다 그거는. 31일 앙콤 때 아주나이스 20번 했다고? 날씨가 요즘 너무 좋죠 캐럿들. 뭔가 이제 아주나이스도 너무 재밌는데 아주나이스랑 같이 섞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곡이나 아주나이스 전에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노래가 더 필요해. 수많은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주나이스만한 노래가 아직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 쉽지 않아.
그리고 아 오프닝. 오프닝 그 호시 형이 혹시 올린 거 봤어요? 인스타그램에? 와 오프닝 진짜. 아 오프닝. 진짜 못하겠어. 아 오프닝 진짜 쉽지 않아. 와 그래서 저는 그냥 앞 땅 안 봐요. 앞에만 계속 제발 제발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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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그래서 딱 공개되는데 멋있는 척은 해야겠고 뭐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어우 아주 나이스 10번 콘서트 한번. 솔직히 말하면 아주 나이스 10번. 재밌는 건 당연히 콘서트가 재밌는데 찢었다. 네,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뒤늦게 생일 축하했어. 민규 하고 싶은 앵콜송? 아 저는 정말 헤드라이너가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헤드라이너 너무 좋고 오랜만에 힐링도 하고 싶고 그리고 야외니까 날씨가 좀 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뭔가 여름에 야외에서 공연하면서 물 뿌리고 막 분수쇼 하고 했던 그때 그 아, 콘서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어쨌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공연이 너무 아직도 기억이 나면서 뭔가 야외에서 물 뿌리면서 놀고 싶다. 앵콜 하면서 힐링할 때. 오늘 뭐 안 했고 그냥 회사 와서 있다가 아까 밥 먹었고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 됐잖아요. 맛있는 저녁 한 끼 먹고 쉬어야죠. 가족 만날 생각이에요 오늘 저녁에. 그리고 혹시 위버스 이런 기능 있지 않나? 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싶은데 뭔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캐럿분들이 나를 위해서 찍은 사진 혹은 내가 인스타에 올렸으면 하는 사진이 있다면 그 투민규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기다려봐.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투민규에 캐럿분들이 뭔가 더 올려주면 올라오기 시작했어. 사진 올려줘 사진. 혹시나 그 이거를 올린 캐럿분들이나 아, 그 캐럿의 이름이나 뭔가 있으면 내가 내 인스타에 올릴 수가 없어요.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사진만 올려주면 내가 캡처해서 그걸 내 인스타에다 꼭 올릴게. 팬레터. 생일 축하해 민규야. 27살이 됐구나. 벌써 27살이라니. 생일 선물은 뭐 받았어? 맛있는 미역국은 먹었고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어? 근데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깝겠다. 생일 현장. 태어나서 고마워. 너를 정말 좋아하는 민규가 건강하고 항상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해피 버스데이 민규. 민규 해피 버스데이. The first birthday with the best 민규. Love you. 올려줘. 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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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어. 이런 거는 내 인생에 절대 안 올리죠? 절대 안 올릴 거야. 어우. 엄청 행복해 보인다. 캡처. 고마워요.
절대 안 올릴 거야. 뭐였지도? 민골이 항상 우리한테 힘을 줘서 힘줘서 고맙고 영원히 세븐틴이 있어줘. 그럴게. 고마워. 민규야 사측 이사지 써줘. 오케이 캡처. 햄찌탕탕 땡큐. 생일 축하한다. 어 정환이. 잘하고. 정환이. 인사하고 가. 어 뭐야? 하고 있는 거였어? 나는 나 진짜 나 이렇게 너무 깜깜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 뭐 하고 있어? 7시부터 한다며. 어 지금부터 하고 있어. 그래서 야 진짜. 왜? 야 내가 혹시나 다른 얘기했으면 그. 야 진짜 진짜 안 하는 줄 알았어. 아니 우리가 뭐 큰일 날 일이 있나? 아니 그래도. 어때 내가 햄버거래. 햄버거요? 케이크 이만큼 먹었어. 아니 다왜 아무 말도 안 해주셔가지고 나 진짜 그냥 준비. 너 이러고 있었잖아 또. 나 이러고 있지. 그래서 나 기다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민규야 생일 축하하고 나 이제 갈게 이러려고 했는데. 야 그래, 깜짝 놀랐는데. 그래. 안녕하세요. 네 민규 생일입니다. 네. 아니 여기 불을 켜니까 너무 그림자 생겨가지고 그냥 껐어. 생일 축하해. 생일 고마워. 지금 뭐해? 밥 먹어? 저 다음 생일 때는 예쁜 걸 해주세요. 나 이제 밥 먹어야지. 나도 내가 밥 잘 먹고 맛있는 거. 그래 그래 우리 내일 봐. 그래요. 아 우리 내일 봐야 돼. 누나 스케줄 있구나. 팀 내자고. 안녕 캐럿들. 캐럿들 갈게요. 안녕 안녕. 민규 이거 귀엽네. 이거 안고 와. 그래 안고 와. 귀엽다. 그래 안고 내가 가져갈게. 안 돼 줘. 어이 그렇게까지 인사 쓸 일이야? 가 오케이 안녕. 가. 서운해. 나 좀 서운해. 서운해? 어. 가. 나 좀 더 봐. 가. 아, 놀래라. 자. 다시 사진 찾아보자. 뭔가 더 없어. 오. 이건 언제 사진이지? 소중하고 또 소중한 우리 아가 민규 28번째 생일 축하해. 오늘은 그 누구보다도 민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항상 민규의 하루하루가 이 사진에 있는 꽃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너가 정말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고마워 내 원동력 민구리구리 쫑쫑. 방금 쫑쫑이 왔다 갔잖아. 사랑 캡처. 민구리구리 쫑쫑. 아 정말. 오 민구 감자님이 이런 것도 찍어줬어요. 멋지죠? 아 근데 뭔가 공연 때 사진을 올리기엔 좀 부끄럽다 할까? 뭔지 알지? 재밌다 이거. 이름이 내 남편 하이브에 남편분이 하이브에 계신가 봐요. 진짜 문득 보니까 참 흑역사 많다. 오 내가 콘서트 때 찍은 사진이야. 이런 거 좋아요. 뭔가 되게 팝스타 같다 할까? 오케이. 내 감성을 만족시켜라. 캐럿들이여 부탁한다. 이상한 사진 진짜 많구나 나. 아 정말 Happy birthday myself. 고마워.
어머니가 생일 축하한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어머니. 진짜 바보 같은 것만 올리지 마. 응? 진짜 요즘에 보면은 가끔 내 얼굴에서 우리 엄마가 보여. 아, 하트를 누를 수가 있구나. 아, 아까 캡처한 거 누를 걸. 지나갔어, 미안. 다시. 등인규. 와, 이건 언제야? 캐럿들 핸드폰 사진첩에는 제 사진이 몇 개나 있나요? 궁금하다. 그 사진첩 들어가면은, 그거 있잖아, 인물. 어, 사람들. 사람들 중에 내 얼굴로 된 사진이 몇 장 있어? 다 우리 멤버들 바보 같은 사진들. 와. 딱, 난 내 인물들이 내 얼굴 두 개랑 엄마, 동생, 아빠 있고, 멤버들밖에 없어. 너무 웃기다. 오, 멋있는데. 근데 이 사진은 도저히 못 올릴 것 같고, 그냥 하트만 누를게요. 하트. 고마워, 예쁜 사진 찍어줘서. 그리고 LA 브이로그 봤나요, 여러분? LA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추억 많다. 이건 뭐야? 아, 승관이. 귀여워, 하트. 혹시 그 민규 카페나 생일 카페 같은 거나 혹시 캐럿들이 찍은 그런 거 있어? 그거 나한테 보내주면 나도 올리고 싶어. 캡처용이야, 민구야. 그런 것도 올려주면 내가 또 캡처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내가 못 갔으니 아쉬워. 민규야, 사랑해. 이건 뭐야? 이런 건 언제 찍힌 거야, 대체? 하트. 미치겠다. 오. 하트. 귀여워. 깨쳐. 고민되는구만, 뭘 올려야 될지. 어, 지하철. 지하철. 하트, 캡처. 고마워, 진짜. 이거 누구니? 이거 누구야? 아, 재밌다. 하루 종일 읽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오늘 집에 가서 밥 먹고 이거나 이렇게 둘러볼까?
우리 그만 보고 얘기하자 이제. 얘기하자 얘기하자. 이제 곧 있으면 가야 되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 4월 6일 토요일 6시 31분 이 시간을 기억하며 캡처를 누릅니다. 캡처 올려야지. 4월 6일은 토요일이에요. 일요일까지 날씨가 좋으니 또 언제 더워질지 모르니 여러분 생각보다 서울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근처에는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예쁜 곳들이 많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시간을 가지고 산책도 좀 하면서 힐링 했으면 좋겠고 뭐 내 마음은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항상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다들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안 하던지 있잖아요 뭐 그냥 집에서 먹는 밥을 굳이 밖에 나가서 먹어본다 이런 하루하루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안 하던 짓을 좀 해보려고 저도 혼자 산책을 한다거나 혼자 카페 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또 브이로그로 잘 찍어서 공유할게요. 근데 이거 달라야 되네. 자 저는 이제 슬슬 가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나? 그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비염기가 있어갖고 지금 좀 아파 목이. 그거 말고는 다들 오늘 내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나도 생일 잘 보낼게. 덕분에 너무 행복해. 전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고마워 진짜. 내년 생일 때는 내가 팬미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여러분한테 축하받는 거를 눈앞에서 보고 싶다. 원우 형 집에 있을걸? 아마? 오케이 나 이제 갈게요. 2024년도 야무지게 살고 2025년 생일날 만나자. 27살도 열심히 살아볼게.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자주 봤으면 좋겠다 다들. 안녕. 네 여러분 저 지금 생얼인데요 문제가 있죠? 입술이라도 바를까? 갈게. 고마워. 바이. 사진 올려줄게 인스타에. 아까 찍은 셀카도 올려줄게.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좋은 주말 보내. 맞다네. See you again. 그리고 谢谢 I love you.